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의 전쟁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머지않아 괌 주변 수역을 향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전략에 속하니까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봐가지고는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걸 그냥 침공,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냐? 즉, 그 미사일이 비록 핵무기는 싣고 있지 않지만은 그게 공해성에 떨어졌을 때도 과연 이걸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북한을 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탄착점 개선을 잘못해가지고 괌에 떨어진다든지 영해 안으로 떨어졌을 때는 명백한 전쟁 행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이 오기 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오기 싸움은 좀 이 타협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강력한 개성을 가진 두 지도자가 세계 만방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오기 싸움을 할 때는 어느 한쪽도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보를 하는 쪽이 졌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이 강력한 개성을 가진 지도자는 그걸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과욕을 부린다든지 과잉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막후에서야 뭐 못할 이야기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공개된 세계 언론이 주시하는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싸움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미국이 취할 방법은 뭐냐? 이미 북한은 뭘 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럼 첫째는 이제 날라오는 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드, 괌에는 사드도 있고 뭐 이지스함도 동원할 수 있고 하니까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격해가지고 네 발을 다 격추시키면 북한이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네 발을 다 격추시키느냐 아니면은 한 발도 격추시키지 못하느냐 아니면 두 발밖에 격추시키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이 조금 난처해질 수도 있고 북한이 더 의기양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요격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날라오는 걸 탐지하고 나서 요격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미국이 요격을 안 했다고 하면 또 자신 없어 하는 모습, 사실상 졌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지 모르니까 미국 지금 군인들도 아주 신경을 쓰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응 방식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에는 만약 그게 괌 영해에 떨어진다든지 괌 육상에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공격을 예방적 공격을 한다 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답니다. 그게 주로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의 영토가 아닌 한국 동해, 서해, 남해가 아닌 저 먼 바다에서 저 괌 또는 오키나와 또는 먼 바다에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북한을 때린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진다. 홀가분한 상태에서 북한을 때릴 이유가 생긴다. 만약 괌을 공격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매우 그럴듯하고 이미 미국 쪽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5년 동안 우리 국방부의 대변인을 했던 김민석 씨가 퇴임한 이후에 헌정회에서 세미나에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서 미국이 한반도 바깥의 전략 자원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주로 비행기로 공격하고 미사일, 뭐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이야기였죠. 육군이 뭐 상륙한다는 건 아니고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파악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공군 전력은 비행장에서 뜨지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때리면은 핵미사일 기지만 제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평양을 공격해가지고 김정은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작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김정은이도 이왕 죽을 바에야 마지막 수단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코너에 몰지 말고 아주 외과 수술을 하듯이 정확하게 핵무기, 미사일 이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서울에 대한 공격을 못하도록 장사포 기지를 때리는 정도의 외과적, 예방적 공격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건데 중국은 여러 가지 암시적으로 그럴 경우에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겠지만은 중국군이 뭐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해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 그게 대한 보복으로 얻어맞은 북한이 미군에 대한 무슨 보복을 할 힘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되면 이미 핵미사일 기지는 다 부서졌을 테니까 장사정포 정도가 남아있겠죠. 그걸 가지고 서울을 공격하는 것인데 한국군이 북한을 때린 것도 아니고 미군이 때렸는데 엉뚱하게 서울을 향해서 만약 보복 공격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의 보복이 북한에 들어가겠죠.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그냥 숙대밭으로 만들고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 때 미국의 한 행동에 비춰보면은 대강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어떤 틀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이 짐작이 갑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62년 10월입니다. 소련은 후르쇼프가 모험적으로 나와가지고 모험 정책을 써가지고 그 바로 플로리다 코미테에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미사일을. 핵무기도 도입을 하고 미사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탐지해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다행히 언론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언론이 눈치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언론이 눈치를 채었다면 나는 쿠바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금 북한과 대결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더 과하게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상봉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상봉쇄. 왜냐하면은 그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쿠바에 핵폭탄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침공을 해야 되느냐, 폭격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다가 가장 낮은 단계, 즉 봉쇄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련 배가 무기를 싣고 접근하지 못한다. 이 정도의 해상 봉쇄안을 내고 그해 10월 22일 저녁에, 10월 22일 저녁입니다. 1962년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련이 미사일을 철수해야 된다. 철수할 때까지 봉쇄를 하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쿠바에서 날아오는 핵무기가 미국이든지 미국의 동맹국이든지 아니면 자유진영 국가를 때릴 경우에는 미국은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전면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최후 통첩성 조건을 따랐습니다. 즉 해상 봉쇄한 데 대해서 소련이 만약 핵무기를 써서 반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데프콘2로 내렸습니다. 데프콘2로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전략 폭격기, 핵무기를 실은 전략 폭격기를 발진시켜서 천몇 대나 되는 전략 폭격기 중에 항상 8분의 1은 하늘에 떠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소련을 칠 수 있는 핵미사일, 그때 한 150몇 개가 있었는데 다 표적을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로 맞춰놓고 딱 대기했습니다. 이때 소련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당해버렸다는 것은 폭격을 맞았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이 먼저 딱 결전태세를 딱 갖추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소련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미소 간의 이 핵 전력의 차이는 컸습니다.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뭐 쿠바에 핵미사일 몇 개 갖다 놓아도 큰 전략적인 균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미국이 과잉 대응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남쪽에 바로 코 밑에 미사일을 갖다 놓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 팀에 의해서 이게 교훈이 된다면은, 쿠바 미사일 사건 때의 교훈이 된다면은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김정은이가 괌에 중거리 미사일 4개를 날린다. 그 중에 한두 개가 영해 안에 떨어졌고 육지 가까이 떨어졌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공개적인 도발이다. 공공연한 도발이다.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북한을 공군력으로 또는 미사일로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면서, 파괴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처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이 정당한 보복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서울을 공격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아무 책임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으로 응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은 핵미사일 기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또 미국 대통령의 엄중한 최후 통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칠 수도 없고, 사실은 북한의 공군력과 방공망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인데
그때 살아남은 핵 미사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서울을 향해서 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서울을 향해서 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그 이후에는 김정은은 나는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 나도 죽는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은 서울을 치는 무모한 보복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얻어맞고 마는, 얻어맞으면서 그래도 북한 정권, 북한군은 엉망진창으로 부서지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현실적 판단을 하면서 얻어맞고 말 것이다. 물론 그렇게 때린 다음에 미국은 어떤 당근을 줘야 되겠죠. 김정은이한테 핵을, 우린 더 이상 북한이 핵미사일 제거를 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숨통을 틀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출구 없이 코너로 몰면은 그건 곤란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김정은이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쿠바 미사일 사건으로 이야기를 돌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느냐 마느냐고 한참 회의를 할 때 하나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쿠바에 핵폭탄이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미 100개가 넘는 전술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만약 미국이 상륙작전을 벌렸다 한다면은 아마도 소련군 사령관이 그 핵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후르쇼프는 특사를 카스트로 쿠바 수상한테 보내가지고 면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반입한 전술핵무기 몇 개를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스트로가 상당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카스트로가 너무 감정적이고 이 핵무기를, 핵폭탄을 쿠바에 그냥 두어가지고는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해서 결국은 100여 개의 핵폭탄까지 가지고 돌아감으로써 이 문제가, 쿠바 문제가 해결되는데, 물론 쿠바 미사일 사건 해결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 타협을 합니다. 마쿠에서.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주 워싱턴 소련대사 도브리닌과 이렇게 마쿠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마쿠에서 해결을 합니다.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이 터키에 배치된 미국 핵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바로 소련하고 접경지대 아닙니까? 그것도 맞바꿔서 철수한다. 쿠바에 있는 소련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것과 맞바꿔서 터키에 놓아둔 미국의 핵미사일도 같이 철수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 밀약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는 후르쇼프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사실은 후르쇼프가 얻은 거에 있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르쇼프의 권위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 2년 뒤에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후르쇼프를 말하자면 쫓아내버립니다. 제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궁정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브레즈네프가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쿠 협상에서 사실은 후르쇼프가 얻은 게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세계 언론, 세계 사람들의 민심에서는
후르츠프가 졌다고 된 거예요. 이 여론이 중요합니다. 평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르츠초프의 종말이 왔습니다. 사실 후르츠초프는 어떻게 보면 세계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때 강경하게 나왔으면 이 핵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이야말로 이번 김정은의 도발과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이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이 제2의 쿠바 사태입니다. 핵무기를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즉, 미국이 골가분한 입장에서 북한을 때린다. 그 골가분하다는 것은 한국을 끼어 넣지 않는다. 뭐, 한국군과 협조도 하지 않는다. 항공모함 한 세 척 주변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괌에 있는 전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공군력, 그다음 플러스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등등으로 북한을,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한다. 정확하게 파괴한다.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그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한국은 뭘 해야 됩니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보복,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 한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에서 지금 국영군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 그런데도 공격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가만히 안 있겠다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면서 동시에 방어체제는 확실하게 갖춰야 되죠. 사드 배치를 완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드를 가져오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국민들한테 핵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또는 장사포가 터질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민방위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민방위 훈련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머리만 쓰면은 지하시설이 많으니까 상당히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북한의 장사포 공격, 핵미사일 공격까지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훈련 없이 우왕좌왕하다는 피해만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제2의 쿠바 미사일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먼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하는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게 된 것은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1941년 12월에. 그 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고민에 빠졌죠. 영국군을 도와주고 싶은데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때려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유럽의 태평양 전선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당한 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가 일본 역할을 해가지고 진주만 기습과 비슷한 괌 기습, 괌 타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 찰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의 입장이 오히려 홀가분해질 가능성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정당한 응징을 하는 것이 되니까 세계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한 전략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가 돌아가서 1962년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최후 통첩한 그 방송을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온 세계가 야 이거 핵전쟁 일보 직전으로 간다 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연설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렵고도 위험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항상 비상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항복하거나 굴복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한테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한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렵고도 위험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갈지,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 자유의 대가는 항상 비상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인들도 과거에 대가를 지불하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북한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연합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피로 산 겁니다. 피로.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전의 이 핵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통일하고 진정한 인류 문명국가를 건설하는 계기가 온다. 이 위기 속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슬기를 보여서 역전 드라마를, 대한민국이 지난 70년은 역전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한 번 더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